들어온다 들어온다. 머리가 이렇게 딸려. 초롱이에요. 이동 중 아니고 그 뭐야 멈춰 있어요 차가. 소리 들리나? 응? 호피 아니 호피 안 입었습니다. 어? 은지 라디오 하는데 지금 89.1 메가헤르츠 정은지의 가요광장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폰 아 이게 호피라고? 맞아요. 이거 팬분께서 예쁘게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레아가 써 있어요, 이렇게. 감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목걸이 플레이 M에서 선물해 주셨어요. 멤버들 다 같이. 점심은 아침에 김밥 먹었어요. 한다들 언제 직접 만나지? 온라인 수업하고 있구나, 지금. 수업 중에 이거 켜도 되는 건가? 기말고사. 아이고. 수업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시험만 보네. 마음이 아프다. 거의 반 학기를 버린 거잖아, 지금. 어떤 학교는 하복부터 입는 데잖아. 입학하는데. 사탕 먹어요. 아, 뒤에 발. 여기 은지 발이에요. 안녕. 난 은지의 발이야. 은지 양이. 휴식을 취하고 있어요. 짜땅. 못 잤어, 여러분. 자, 은지 가요광장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왕이면 추잡이라도 떠줘. 은지 가요광장 듣고 오래요, 여러분. 아니야, 언니 라이브 봐요.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리얼 괜찮아, 괜찮아. 언니 한 시간 해도 돼요. 괜찮아. 듣고 있대. 이야, 역시 우리 팬더 아주 의리가 있어 버리신다. 나는 지금 내 티저 보고 있는데. 은지는 자기 앨범 티저 보고 있대요. 언제 나오는데? 15일에. 15일에 은지 앨범 티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앨범 발매가 15일. 앨범 발매가 15일. 선생님! 앨범이 15일에 발매됩니다, 여러분. 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노래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죠? 네. 이걸 한마디로 약간 힌트를 주자면? 시원해. 어머 어머 어머. 나 시원한 노래 가고파랑 바다 한 거 이후로 처음이야. 아 그런 느낌으로 시원한 게 아니야. 그치. 아주 개운하지. 그거는 뭔가 바다는 진짜 여름 느낌이니까 시원한 거고 이거는 그냥 노래가 뭔가 시원해. 머리 색깔 안 바꿨는데 나는? 은지가 바꿨죠, 은지. 맞아. 나 지금 머리 색깔 너무 많이 바꿨어. 난 머리가 안 자란다, 상해가지고. 에이핑크. 나 염색하고 싶다. 진짜 에이핑크 컴백할 때도 이렇게 안 해. 점심 추천. 쭈꾸미. 은지는 쭈꾸미 먹으래요. 나는 뭔가 냉몸이에요. 언니 진짜 내가 요즘 너무 먹고 싶은 메뉴가 하나 있어. 뭐? 평양냉면에 녹두전. 아 맛있겠다. 녹두빈대떡. 녹두빈대전. 맞나? 나 뒤에 지금 되게 귀신같이 있지 않아 지금? 도시요. 안녕. 평양냉면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다. 맛있겠다. 여름에는 냉면이지. 귀여운 귀신이 있대. 어 민트초코 완전 좋아해요 저. 민트초코 진짜 맛있는데. 치약. 근데 나 그게 왜 치약 맛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민트가 강한 치약을 딱 하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거 처음 먹었을 땐 치약 맛이 났다? 근데 먹으면 먹을수록 치약 맛이 안 나. 너무 맛있어. 그 초코가 있어서 그런가? 나 도전해봐야겠다. 너 안 먹어봤어? 아니 먹어봤지. 근데 이제 뭔가 맛있는 민트 초코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 배스킨 민트 맛있는데? 배스킨 민트 제대로 많이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피스타치오도 맛있어요. 피스타치오. 나는 그거 치즈 들어가 있는 거 뉴욕 치즈 테이 그거랑 아몬드 봉봉. 맛있어 맛있어. 나 초코나무스. 나 뭐든지 일단 캐러멜이나 아니면 초콜릿 들어가면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은 진짜 다 맛있지 뭐. 지금 몇 분 정도 보고 있어요? 몇 분? 몇 사람? 16,514분. 와우. 벌써 만 명, 16,000명이 들어오죠. 감사합니다. 지금 브이앱 해도 괜찮은 시간인가? 팬분들 점심시간. 점심시간인가? 밥 못 먹고 있는 거 알겠지? 먹으면서 보지 않을까? 팬들 똑똑해가지고. 저요 어디 왔어요 잠깐. 맞아 잠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잠깐 시간이 있어서 잠깐 이거 켰어요. 오뚜기 비빔 메밀면 맛있나요? 안 먹어봤어.
손톱 올리브색으로 했어요. 중국 음식 맛있죠?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지. 닭발 맞지? 우리 엄마. 부산에 은지 어머님 닭발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어, 오랜만에 먹고 싶다. 진짜? 저거 간다. 빨리 와. 크림 마라탕이 뭐야? 크림 마라탕. 로제 파스타처럼 그런. 어, 안 먹어봤는데 그거는. 마라도 이제 크림이 나와. 진짜. 하와이안 피자요? 하와이안 피자가 그거 파인애플 올라간 건가? 애매하다. 왜? 맛있는데? 막 엄청 좋아하진 않은 것 같아. 언니랑 약간 나 음식 호불호가 있다. 어, 그거 뭐지? 피자 이름 뭐지? 그냥 토마토랑 바질이랑 그거 뭐죠? 그거? 뭐? 그냥 진짜 심플하게 화덕 피자인데 여기 토마토랑 이렇게 바질. 그 이름 까먹었어. 갑자기. 그 피자 진짜 좋아해요. 바질 페스토 피자 아닌데? 아니. 아, 마르게리타 맞아. 마르게리타. 예. 그거 진짜 좋아해요. 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마르게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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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틱톡을 계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 올리고 있어. 언니 틱톡 만들었어요? 계정을 만들었다? 어. 근데 하나도 안 올렸어. 왜? 아, 어렵더라고. 아, 리얼. 그래서 못 하고 있어요. 나한테 아주 그 어떻게 하는 거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난 잘 모르겠어. 오케이. 아직 조금 연습이 필요해. 아니, 내 영상 봤어요? 봤지. 아, 그 맥주 봤어요? 어, 봤어. 잘 찍었지? 어. 오케이. 아, 프사 설정도 있어요, 그거? 응. 몰랐네. 고객님. 몰랐네. 나중에 한번. 아, 그 옷 갈아입는 걸 너무 해보고 싶은데. 아, 얼마 다들 영상 찍어놓고 편집을 거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거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얼마 전에 스케줄 갔다가 스타일리스트 분한테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스타일리스트 분도 못 찍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못했어. 공차 맛있어. 공차는 나 그거 먹어요. 그 자몽 그린티인가? 그 뭐야? 언니는 우리가 기대하는 밀크티 먹지 않아요, 여러분. 아, 밀크티도 좋아하는데 그 자몽 맞나? 그게 자몽 알로에 그 맞아요. 그 아무튼 뭐 그거 당도 30으로 해가지고 얼음 50인가 그거 해가지고 어 맞아 자몽 그린티에이드. 저는 달게는 안 먹어요, 원래. 난 음료가 달면 많이 못 먹겠더라. 그래서 알로에 그 씹히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그리고 여름에 굉장히 좀 시원해요, 그거 먹으면.
당도 100g도 달까 말까라고요? 아닌데? 나는 30이 딱 좋던데? 가끔 그냥 밀크티도 먹어. 밀크티도 좋아해. 나 할머니 입맛이라고요? 왜요? 단 음료를, 단 거는 좋아하는데 단 음료는 잘 안 마셔요. 왜 그러지? 나도 궁금하네. 할머니 아니에요. 양갱 좋아해요. 양갱이랑 빵튀기 같은 것 좋아하고. 부각 좋아해, 부각. 김부각. 아, 김부각 말고. 요즘에 부각이 종류별로 있더라고, 막. 와. 미역, 막, 우엉. 또 뭐, 엄청 많아. 그래서 진짜 너무 맛있었어. 그거 진짜 한 번지 시장에서 사와도 다 먹었잖아. 속촌가 거기 하영이랑 리얼리티 촬영했을 때 이만한 거 사가지고 다 먹었어. 부각 진짜 맛있죠. 그 속초 그 시장, 아, 예. 거기 부각 있거든요. 이름이.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서 먹었는데 확실히 가서 이제 아저씨가 직접 담아주셔야 좀 많이 주죠. 이렇게 크게. 시장 인심이. 유튜브요? 저 유튜브? 유튜브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면 재미없어서 아무도 안 볼 거예요. 누룽지 백스 맛있겠다. 다 먹는 얘기로 하고 있네 이제. 소방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했대요. 우와 너무 멋있다. 고생하셨어요. 실기 남은 건가 그러면? 비비빅 먹어요? 어, 나 점점 약간 좀 비비빅 진짜 맛있는데. 오, 운전면허 필기. 오. 아마 기능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로주행이랑.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따시길 바랄게요. 비비빅 맛있어. 근데 요즘 아이스크림도 왜 이렇게 다 작아졌어? 내가 큰 건가? 어렸을 때는 안, 그렇게 안 작았거든요. 가끔 생각해. 이게 내가 커서 이렇게 작게 느껴진 건가? 진짜 작아진 건가? 바가 다 이만해. 한 두 개는 먹어야 승이 차더라고. 비비빅 대 부각. 나는 부각. 부각도 먹고 싶다. 밥 안 봐도 맛있어. 스크류바. 스크류바도 맛있어. 그냥 작아진 거지, 그죠? 맞아요. 너무 작아졌어, 아이스크림이. 좀만 인심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크바가 뭐야? 조크바? 찰옥수수. 아이스크림 언제 먹어도 맛있지. 저희 사냥 그 칼 뽑아서 다들 드시죠? 칼 이렇게 슉 그렇게 해서 먹어야 제맛이지. 주스바랑 스크류바 섞인 게 있어요? 에핀 목걸이 진짜 나밖에 안 끼는 것 같네. 봄이는 이렇게 꼈다가
목걸이가 안 맞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간지럽다고 빼더라고요. 하루 만에. 은지 이거 목걸이 안 끼지? 은지야! 이어폰 끼고 있나 보다. 비싼.. 아니 비.. 저렴.. 아니 이게 아예 봄이가.. 아니 저렴이 고렴이를 떠나서 봄이가 여기가 그냥 간지럽대요 이렇게. 저도 안 맞으면 막 간지럽거든요.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어, 고렴이는 뭐지? 어, 그러네. 저렴이, 고렴이. 고렴이가 뭐지? 저 이상한 말 했네. 운전만 더 틀었다. 틀었다. 덥다. 아, 나은이 팔찌 아직 안. 나은이 좀 아까 만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던데. 나은이도 까먹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은이가 그걸 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 성격도 안 되고. 필리핀팬 안녕. 언제 또 해외 팬들 보지? 우리 한국 팬분들도 못 보고 있고. 빨리 왕값 좀 봤으면 좋겠네요. 팬분들 안녕. 인도네시아 팬들 안녕. 말레이시아 팬들 안녕. 필리핀 팬분들 안녕. 멕시코 팬 안녕. 캐나다, 사우디, 오, 브라질 팬분들 있어요. 감사합니다. 베트남 팬분들, 태국 팬분들, 한국 팬 다들 너무 감사해요. 보고 싶어요. 홍콩 팬분들, 한국 팬 안녕. 봄이랑 브이라이브 했으면 좋겠어요. 봄이가 너무 바빠요. 봄이가 유튜브 촬영한다고 너무 바쁘네요. 월드 투어 너무 하고 싶다. 진짜 한국에서도 공연도 많이 하고 싶고 월드 투어도 하고 싶고.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전국 투어 너무 좋죠. 아이고. 이상형? 판다! 그러게 온라인 콘서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주 광고, 시원소주
충북에만 있지만 혹시나 충북에 들릴 일이 있으시다면 한 잔씩 해보세요. 너무 또 과음하면 안 되니까. 이슬 콘서트, 오. 난 그럼 시원 콘서트 해야겠네. 아. 저도 지금 쉬는 시간이라 잠깐 하고 있어요. 1시에 가야 돼서. 1시까지 빨리 우리 얘기하다가 학생분들은 마시면 안 되죠. 학생분들은 노노노노 성인분들만. 오늘 꿈에 나 나왔다고? 무슨 꿈 꿨지? 지금이 쉬는 거예요. 국걸? 국걸이 뭐였지? 국걸 안 본 것 같아요. 아버지 체에 소주가 시원하세요? 아, 팬사인, 시원 소주 팬사인 하는 꿈 꿨어요? 팬분들도 이렇게 못 만나니까 꿈까지 꾸시네, 이제. 너무 슬프다. 꿈이 아니라 진짜 만나야 되는. 곱창 맛집? 제가 곱창을 잘 아직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곱창은 아직 어려워요, 저한테.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나 유튜브 하면 진짜 봐줄 거예요?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브이로그? 혹시 뭐 보고 싶은 게 있나? 베이킹을 전문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 저도 그냥 레시피 보고 따라하는 거여서 괜히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릴까봐. 안 그래도 그 베이킹 했던 영상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회사에다가 그때 얘기는 했거든요. 가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고구마 쿠키. 진짜.
진짜 고구마 쿠키를 만들어버린다. 맛있는데? 마카롱 좋아하죠, 마카롱. 근데 마카롱이 왜 비싼지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와, 손이 많이 가더라고. 베이킹은 확실히 손이 많이 가서 빵이 비쌀 수밖에 없더라고. 모든 음식이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크로플 아직 못 먹어봤는데. 마카롱 다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SNS에 올렸었는데. 어제 에그타르트도 만들었었고, 마카롱 했었고, 파운드 케이크 만들었었고, 브라우니 만들었었고. 좋아하는 커피는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맞아, 초코 파운드 케이크는 네, 만들었다고 칩시다. 오트밀 쿠키? 오, 맛있겠다. 아, 저 형부가 집에 저 놓은 거야? 그 소주 그거 뭐라 그러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애기도 놀랜다고 빨리 밖에 갖다 놓으라고. 근데 조카 보미가 유치원 가면서 그랬대요. 이모가 왜 여기 있어? 이랬대요. 너무 귀엽잖아요. 보미가 이모 있어서 너무 좋대요. 나 그 말 듣고 너무 감동해가지고. 하, 어떻게 이렇게 귀엽지 애들이? 애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내 조카라 그런 건가? 애기들이 봄이랑 라온이가 다 이렇게 동그래요. 뭔가 이렇게 캐릭터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진짜 라온이도 실제로 보면 진짜 너무 귀엽다요. 엄청 귀여워. 아, 보고 싶다. 진짜 캐릭터 같이 생겼어요 이제. 라온이 말하냐고요? 라온이 아직 말은 못하는데 옹알이 정도? 너무 한참 이쁠 때 좀 너무 귀여워. 보미는 말 너무 잘하고. 보미는 저번에 저 보고 싶다고 새벽에 형부한테 갑자기 영상통화 왔어요. 보미가 막 울어가지고. 바이올린 V에 바이올린 촬영하고 좀 손을 놔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진짜. 근데 연주자분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 사실 콘서트 때 전자바이올린으로 하려고 대여를 해서 막 연습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만큼의 퀄리티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완벽하지 않을 바엔 안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오, 왜 갑자기 배고파졌어. 진짜 큰일 났다. 아까 먹으라 했다 안 먹고. 은지 기침하냐고. 은지 괜찮아요. 네, 지금 잠깐 쉬는 시간. 아, 저 이제 가야 된대요, 여러분. 이제 촬영을 하러 가야 합니다. 아무튼 너무 반가웠고 또 틈틈이 시간 될 때 브이앱 할게요, 여러분. 다들 몸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우리 빨리 직접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JYP가 같이 곡 작업 에이핑크를 뽑았는데 기분 소감 진짜요? 에이 진짜로? 거짓말. 그럴 리가. 아무튼 여러분 고마워요. 우리 또 다음에 켤게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잘 들으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겨냅시다. 안녕. 빠이빠이.